네, 다시 한번 2020년도 8월 31일 코스피 종합주가 종합시황 3차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장에 제가 이야기한 것대로 자, 이 구간에서 깨지면 무조건 하방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종합주가를 얼마까지 하방 압력을 받냐? 2350 상가 아까 제 이야기했을 거예요. 거기에서 뭐몇틱 차이 안 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지금 반등권을 잡고 있죠. 자, 기술적인 반등 구간으로, 자, 이제 조정을 끝내고, 이제 지금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시간. 자, 이제 오늘 조정을 끝내고, 네가 상승 추세로 가려고 그러면, 절대 2355를 깨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시황 분석해 드릴게요. 이게 절대 깨지면 안 돼요. 절대 깨지면 안 되고, 여기가 깨지면 2354가 깨지면 하방 압력이 이제 누적적으로 오기 시작을 하면서 추세가 깨지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올라가는 장이면 더 이상 2354를 안 깬다. 잘 지켜보시고요. 올라가는 장이면 무조건 지금서부터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지 않으면 하방 압력이 누적적으로 온다라는 거꼭 명심하시고 자, 잘하면 뭐 오늘 장에 아까도 이야기했던 저 금액대를 깨고 내려가면 뭐2350 56이 이제 대충 55가 전 저점이니까 여기서 10포인트 정도는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2300뭐40한 2, 3포인트까지 주가가 오후장에 밀리는 거야. 아니면 여기서 지지받고 주가가 강하게 회복을 하면서 직전 전고점까지 올라가든가 아니면은 뚫고 올라가든가 그런 힘의 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추가 상방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올라오면 또 계속 때려 맞아요. 때려 맞아서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이제 조정을 거치고 재반등이 강하게 와야 돼요. 오늘은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오늘하고 내일 이틀, 3일 안에 무조건 주가가 나는 갈 길을 가겠다 그러고 상방을 가지 않는 한 누적적으로 계속 때려맞고 추세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무조건 양봉을 뚫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점 추세가 꺾이는 이 힘의 싸움이 노골적으로 시작이 되는 구간이 오늘하고 내일이다. 아,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시고요. 웬만하시면 쫓아붙는 거, 고점에서 쫓아붙는 거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그나마 바닥주는 그나마 좀 다행인데 고점에 있는 종목은 정말로 위험하다. 한번 여기서 추세가 꺾여서 또 지난번처럼 대세 하락장이 언제 시작될지 몰라요. 이번에 대세 하락장이 갑자기 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찔끔찔끔 더 이상 못 올라가면서 고점을 차근차근 부시면서 이제 하방 압력이 오는 누적적으로 오는 거죠.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일봉으로 따지면 올라왔다가 또 다시 밀리고 또 왔다 밀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미국 대선 시기까지도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게 되면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종목은 어쩔 수 없이 개별 종목을 타야 되는데, 이제 코스피 종목, 그러니까 종합주가가 뭐다, 못 올라간다는 건, 자, 코스피 상위 종목이 못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찍었을 때, 종합주가가 지금 2500포인트까지 가까이 올라왔으니까, 자, 3월 달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5개월이 지금 주가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5개월 동안 올라올 동안에 여러분들 개별 종목 올라왔습니까? 개별 종목 안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제 코스피 상위 종목이 여기서 더 이상 힘을 못 쓰면 그 다음 주가는 무슨 종목이 올라가냐? 개별 종목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종목, 여러분들이 개별 종목을 많이 샀으니까 개별 종목이 힘을 받기 시작을 한다는 거지. 코스피 200이 종목이 외면을 받으니까 뭐 매수해봐야 종합주가가 빠지니까 계속 손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코스피 상위 종목에서 개별 종목으로 옮겨가는 시기가 이제 이렇게 조정이 올 때. 그렇다고 지금 본격적으로 하락장은 아니잖아. 상승장이잖아. 그러니까 조정이 오는 구간에 이때 개별 종목이 힘을 쓸수 있는 마지막 구간이다. 그래서 개별 종목을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매수를 땡겨야 되는데, 이게 1조 프로젝트는요, 개별 종목에 만약에 매수했다가 물려버리면 몇년 가야? 몇년 동안 자금을 못 써. 이게 이제 1조 프로젝트의 허점이에요, 허점. 그래서 뭐 대책이 없어요, 이건.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금 개별 종목이 이제 조금씩 꿈틀꿈틀거릴 시기니까, 개별 종목에 여러분들은 뭐 1조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개별 종목에 조금씩 매수 땡기는 건 좋아요. 그랬다가 이제 주가가 반등권이 오면 수익권을 챙길 수도 있는데, 코스피 상위 종목은 이렇게 질근질근 빠지면 절대 수익이 안 난다. 그래서 종합주가가 급등을 할땐 코스피 상위 종목으로 수익이 나는 거고, 1400포인트 갔다가 지금 거의 1000포인트가 올라왔는데 개별 종목은 전혀 힘을 못 썼거든. 이제 개별 종목이 그나마 틈새를 이제 비집고 들어올 시간이 이제 됐어요. 그래서 개별 종목에서 수익이 여러분들은 날수 있지만 저는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런 어려운 단점이 있어요. 1조 프로젝트가. 자, 여러분들은 대박들 내시고, 너무 한꺼번에 고점에 올라간 종목은 사지 마시고, 아직 대박 주식 시리즈 중에 아직 덜 오른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수익권이 쉽게 도달이 된다. 그래서 이제 기쁨이 같은 경우 지난주 벌써 한달 전서부터 분할 매수를 몇 종목을 했는데, 그게 뭐 지난주에도 거의 상한가, 뭐 오늘에도 뭐 거의 상한가. 그래서 제가 기쁨이가 쇠뽀기 터진 놈이다, 저놈이. 쇠뽀기 터지는 놈들이 있어요. 매수만 하면 그냥 못 올라가는 놈이 있는가 하면, 운대가 그렇게 딱딱 맞아가지고 그렇게 쇠뽀기 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뭐 팔자인데 어떻게 할수 없지. 자, 아무튼 아까도 2365를 뚫고 올라왔는데 더 이상 못 올라갔죠 또. 자, 오후장에 쉽지는 않다. 하방 압력이 누적적으로 올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점에 단기 수익에 연연해가지고 잘못 들어갔다가 종합주가가 빠지면 개박살 나니까 조심하십시오. 쉽게 회복을 못할 것이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